오늘 진행을 맡은 경인 글로벌 탑센터의 스타마스터 이은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예, 10분 전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애터미의 시작은 처음과 예, 끝을 사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운 준비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모두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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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네, 함께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엌과 세미나에는요, 1강과 2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두 분의 강사님이 준비되어 계신데요. 일단은 1강을 준비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할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에서 오리역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시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신 젠틀하시고 깔끔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재영 본부장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박수 소리가 많이 들리죠. 저희 센터에서 몇 번하고 지금 같이 듣고 있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애터미 PPO 스타마스터 노재입니다. 예, 탑과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인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냈는데요. 애터미 정보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오늘은 이제 강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될까 그러면서 또 오토 판매사는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거에 덧붙여서 왜 우리는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되는가 이제 현실 점검과 제가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네?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차트는 나중에 띄울 거고요.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애터미 비즈니스 만나기 전에 주로 대학을 나와서 은행권에 금융을 하다가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 이 정보를 받았고요. 애터미 사업은 제가 한 이유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따가 제가 차트를 넘기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제 얘기를 할 거예요. 노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그 개인 연금은 조금 들었지만 그거 갖고는 제가 언제가 퇴직을 할 텐데 노후 준비가 안 되겠더라. 근데 어느 날 이 정보를 주신 분이 이게 연금성 소득이 된다 그러면서 노후 준비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기 잠깐만요. 노후 준비가 된다 그래서 사실 그 관심 때문에 애터미를 알아보고 지금 진행하게 됐고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하나 안 되네 여기서는. 그냥 할게요. 화면을 하나 공유하면서 그럼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애터미는 어느 정도 제 노후 준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시스템 소득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보다는 아마 다른 분들이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시스템 소득도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하나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오는 것 같네요. 제목이 오늘 이제 현실 점검.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애터미를 알아보고 또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현실 점검이고요. 그러면은 애터미에서는 이제 오토 판매사라는 직급이 있는데 사실 회장님은 이 오토 판매사가 되면 90%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럼 오토 판매사의 또 가치는 뭘까? 그래서 그 가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밖에 잘 들리시나? 예, 예. 제가 애터미를 바라봤을 때 제 현실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제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제 저성장에 이제 빠져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령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같은 세대. 화면이 멈춰 있습니다. 그 화면 공유 다시 한번. 예. 잠깐만요. 됐죠? 나와요. 잠시만요. 왜 푸세요? 화면 공유 다시 눌러주시겠어요? 잠깐만요. 공유가 안 됐어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네. 예, 예. 슬라이드 쇼가 안 나옵니다. 슬라이드 쇼 다시 시작 거기 떴잖아요. 그거 눌러주세요. 화면 공유가 일시 중지됐습니다. 잠깐만요. 안 보이는데요? 슬라이드 쇼 다시 시작을 눌러주세요. 어디 있지? 슬라이드 쇼 다시 쇼. 위에 그냥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본부장님. 내 건 안 저희는 나와 지금 슬라이드 쇼로 안 보이고 그 전에 이제 PPT 수정하는 그 화면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데요? 저희 그렇게 안 보입니다. 거긴 안 보여요? 공유 제가 끌 테니까 그 PPT를 껐다가 다시 켜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이 틈에 자리 아직 못 잡으신 많은 사업자 사장님들 자리 잡으시고요. 화면에 이렇게 정중앙에 내 얼굴이 잘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잠시 기다리는 동안 네. 20년도에는 코로나가 와서 당황스럽게 한 해가 지나간 것 같고요. 21년도 한 해는 또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무던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해에 그 매듭을 짓는 시기가 12월이 아닌가 싶은 생각하면서요. 네, 된 건가요? 지금 나왔나요? 네, 지금 하나 나옵니다. 슬라이드 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넘어가지? 네, 네 여기서 화면이 안 넘어가. 화면은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화면 왜 공유가 중지되었습니다. 예? 네? 중지되었습니다인데 잠깐만요. 조재영 본부장님, 그 예, 예. 화면은 일단 보이니까 슬라이드 쇼 안 넘어가니까요. 예. 그 하나씩 1번 체크하고 2번 체크하고 3번 빌리. 체크해서 그렇게 강의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예, 잠깐만 왔어요. 네. 실시간의 묘미죠. 네. 더 집중시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재영 본부장님의 강의에 더 집중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멋진 강의를 준비하신 만큼 예, 자료가 같이 떠야 예, 듣는 분들도 좋으실 테니 공유가 중지되었습니다. 뜨지? 그게 안 뜨네요. 공수입니다. 됐어.
회전. 화면이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그 화면에서 본부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커트 커트 클릭하시면 되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대로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지금 화면 공유가 다시 안 됐어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본부장님. 네. 네. 어떻게 커트커트 하라는 거지? 네, 그렇게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로? 번거로우셔도 지금 돼요? 네,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네.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요 차트에 띄워드렸듯이 저는 사실 이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 후에 연금 준비했던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제 애들들이 있는데 애들도 이대로 보면은 취직도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나와서 자영업하기에는 또 너무 부담스러웠고 근데 시대는 또 이렇게 계속 바꾸고 4차 혁명이니 저 이쪽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이런 시대가 온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는 닥쳐왔고 그래서 과연 대안이 뭘까 알아보는 도중에 이제 저는 이제 애터미를 알고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몇 개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많은 분들은 이제 직장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사실은 요즘은 알게 모르게 또 자기가 하던 일이 또 못할 수도 있죠.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보면 소득 크레이바스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나마 연금이라도 뭐 개인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이걸 받는 기간까지 사실 내가 일을 관두고 받는 기간까지 걸리는 거, 즉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이제 크레바스 기간이라는데 이게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후페도 보시면은 약 35.3%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11년에 15년을 소득 없이 지낸대요. 그러다 보니까 월평균 제 생활비 여태까지 쓰던 생활비는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뭐 경제 활동을 하든 아니면 뭐 파트타임을 하든 풀타임을 하든 또 어떤 창업을 하든 이전에 퇴직하기보다는 생활비가 약 평균 28.7%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생활이 힘들어졌겠죠. 이게 현재 퇴직자들의 삶이고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또 어떻게 될까? 만약에 어떤 창업을 하든 아니면 경제상황을 하든 그 나이까지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이런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연금은 고갈된다고 얘기하고 왼쪽의 차트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지금 현 소득의 약 70%를 국민연금을 커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약 2028년 경우는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재 소득에. 그럼 당연히 힘들겠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받는 시기도 지금 늦어지고 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인구 분포가 결국은 노령화, 아까 노령화라 그랬죠? 노령화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을 낼 젊은 친구들이 적다 보니까 받는 시기가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현재 이제 직장인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갈까? 직장인도 10명, 물론 이제 복수 정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N잡, 이제 투잡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이라는 거예요. 72.4%가. 근데 왜 하냐, 왜? 결국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연금도 적고 돈도 적다 보니까 즉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해서 결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근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지금 현재 알바가 됐던 응시했던 지금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애터미 여기 알아보신 분들도 아마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현실을 자기가 자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인들은 만약에 애터미 말고 여러분 애터미 부업 말고 다른 걸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계시죠. 크리에이터는 특수만 하는 것 같아요. 유튜버죠 일종의. 이건 제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애터미를 몰랐다 그러면 아니면 또 탁송기사 뭐 배달 요즘은 배달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요기요라든가. 근데 결국 그것도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 나이 먹으면 또 못하겠죠.
아까 제가 쭉 트레버스 계획은 얘기를 했지만 또 대리운전도 이제 여러분 하실 거고. 자, 근데 그럼 애터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부업으로 하든 아니면 저 같은 게 이제 전업으로 하는데 어떤 시대 흐름하고도 맞냐? 내가 현실 점검은 됐다 이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이죠. 플랫폼은 또 뭐고 애터미가 어떻게 플랫폼이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은 사실 가상 공간에 어떤 듯은 수요자를 공급자를 모아놓은 건데 사실 이 미국, 중국, 한국을 통해서 보면은 플랫폼의 시작은 뭡니까? 이 검색 사이트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다 검색어예요. 우리는 구글이고 중국은 바이두라고 해서 한국은 네버이죠. 이런 식으로 결국 검색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유통의 또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이제 아마존이고 알리바바고 사실 애터미는 유통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쇼핑몰, 애터미를 깊이 있게 알아다 보시면은 애터미 안에는 이미 많은 수요자, 공급자, 수요자는 소비자야. 소비자와 많은 공급자가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밖에 이 안에 있는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플랫폼 구입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돈 벌 기회는 주진 않아요. 근데 애터미 쇼핑몰은 정확한 개념은 제 쇼핑몰이에요. 제 플랫폼이고 제가 돈 벌 갈 수 있는 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칸은 여러분들 보시면 유통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메신저죠.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위챗이라든가 카톡. 이것 통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은 게 플랫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익 창출이 되고 있죠. 네 번째 하고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여기 많은 영화, 영화를 보는 사람과 영화 공급자를 모아놓은 넷플릭스고, 중국 거는 제가 요번 이거 알아보니까 이거 딱 10년 됐더라고요. 아이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 알면서 처음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공급이 안 돼. 옥수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SK에서 만들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플랫폼인데 과연 여러분이나 지금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나 이걸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플랫폼 내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남의 플랫폼이. 우리는 여기 가서 돈을 쓰는 플랫폼이고요. 애터미는 여기 기성을 나오시면은 이따 보여주겠지만 요겁니다. APP라 그래요. 요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이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 개인 거고 이 플랫폼 물론 여기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제품은 애터미 제품이에요. 이거를 결국은 아까처럼 카카오톡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여기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통해서 여기서 물건을 사가면은 그게 제 매출이고 제가 거기 수익원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APP는 내 거다. 회사에서 만들어놨지만 그거를 내가 또 누군가한테 또 이 APP를 즉 애터미 회원이 되면서 APP 앱을 깔아주면 또 그분 거예요. 이 쇼핑몰도.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는 내가 플랫폼을 가졌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플랫폼만 갖고 되냐? 애터미가 추구하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자, 애터미도 메타버스를 하고 있나? 이따 제가 들으면서 메타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자리? 얼마 전 한 달 전에 나온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사실 주크보크 우리가 잘 아는 어디냐 페이스북 창시자입니다. 저도 이거 알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꿨어요 로고가 페이스북에서 메타. 요 로고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 로고 바꿨습니다. 결국은 시대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분은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 그리고 새로운 SNS의 플랫폼이다. 플랫폼인데. 앞으로 지향될 플랫폼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애터미도 과연 메타버스를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큰 대공간에서 만났는데 사실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 어떤 유통이 됐던 모든 게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일례로 애터미에서 메타버스인 게 하나의 동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이 가상 공간에 모여 갖고 애터미 직원들, 법인장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아이고, 동영상이. 잠깐만요. 신이 안 들려요. 네, 아래에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아래에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네, 이곳이 바로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와 계시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 한국 본사의 엘빈입니다. 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에 계신 우리 애터미 가족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경험인데요. 자, 그럼 애터미 해외 법인의 소식을 만나볼까요? 우리 애터미 해외 법인의 법인장님들 몇 분이 직접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곳에 와주셨습니다. 먼저 얼마 전 새로 오픈한 곳이죠? 이 동영상에서 보듯이 이건 뭐 회의하는 것만 보여드린 게 아니고 결국 아까 APP죠. 애터미 쇼핑몰에서 내 아바타가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할 거고 옷을 대신 입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상 공간에서 연결된다. 그거를 애터미는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대 흐름도 이렇게 봤고요. 잠깐만요. 오늘 이제 주제죠. 또 하나의 주제는 그럼 오토 판매사란 뭘까? 어떤 판매사라는 게 있어요. 애터미에서 1일 동안 1일에서 15일간 여기는 이제 그 직급인데요. 첫 직급인데 그 기간 안에 내 좌측과 우측에 포인트 즉 많은 회원들 소비자 매출을 일으키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된 사람을 판매사라고 그래요. 1일부터 15일 날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약 수당이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 합해서 보름에 약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또 250만, 250만부터 나를 기점으로 좌우에 그러면은 이것도 100만 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내가 굳이 특별히 외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 분들을 오토 판매사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달성이 되면 약 한 달에 작게는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이 수입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이 수입이 만들어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계속 매달 이게 나왔어요. 물론 더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래서 계속 나온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이 수입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금액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뭐 우리 강영일 총장님이 이제 요 부분 아마 자세히 풀어드릴 것 같은데요. 나를 기점으로 단순히 소비자들만 모아서 250만 포인트를 갈 건가? 아니면 나도 소비자지만 나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를 모으는 사람을 만들어서 갈 건가? 당연히 우측에 있는 게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업자들이 빨리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 판매사가 빨리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고요. 의향이면 방법적으로는 빨리 하려면은 우측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내가 혼자 다니면서 소비자들만 만들어서 속도가 안 나겠죠. 그래서 또 하나 오토 판매사가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요즘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보니까 얘기를 좀 안 해갖고 제가 하나 놓았어요. 오토 판매사요. 판매사 유지라든가 달성기 조건이 물론 250, 250이 돼야 되지만 보름 동안에 한쪽에 소실적이라 그래요. 한쪽에 250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 개인 포인트예요. 내 머리라고 그러죠. 내 거에 포인트를 넣어도 회사는 인정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 좌측의 그림처럼 내 머리에는 70만 포인트밖에 없어요. 내 개인 포인트가. 근데 보름 동안 보니까 소실적이에요. 소실적이 200만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내 머리에다가 50만 포인트를 넣어도 내 하이 매출 50을 인정해서 판매사 유지 또는 달성했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30이 부족하다 그럼 내 머리에 30을 넣으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큰 직급 갈 때 어차피 자기의 어떤 직급에 따라 자기 포인트가 커지기 때문에 판매사만 될 때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매사 달성민 유지할 때 이거는 여러분 유념해 두셔갖고 개인 포인트에도 넣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토 판매사가 됐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연금성 소득이죠. 그럼 이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전체 연금 수급자가 약 520만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200만 명 이상 입장 10%도 안 돼요. 약 40만 명. 대부분은 그분들은 거의
공무원이라든가 학교 사학연금이죠. 그다음에 군인 이런 분들 몇십 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거의 그렇고 저같이 직장을 다니던 자영업자는 이 연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빨간 그래프입니다. 국민연금. 다 거의 국민연금은 200만 원 미만이야. 그중에서 100만 원 미만이 약 436만 명, 520만 명의 몇 프로야 이거는요? 혹시 오늘 오신 분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저는 여기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가치를 보고 저는 이 사업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200만 원이라는 돈이 일단 수치적으로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나오는 뭐 연금성 소득의 그 가치도 있고요. 전제 만약에 애텀이라는 회사가 저는 이제 그 확신을 갖고 합니다. 이게 40년, 50년 제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도 이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애터미 회사가요.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 만약에 200만 원이 계속 나온다. 그럼 건물 임대료로 계산을 하시면은 약 10억, 현재 약 10억짜리 여러분들이 건물을 임대료를 받는 거가 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은행 이자로 받고 요새 이자율이 낮으니까 약 20억 정도를 넣어야 아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2%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토팜 매사가 돼서 수입이 이렇게 나오는데 회사가 그때 존재를 하고 나는 만약에 저 세상에 갔다. 그러면 애터미 수입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애터미는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100년을 목표를 해요. 그럼 3대 상속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200만 원까지의 가치만 얘기를 드렸지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 가속도가 붙어요. 여러분이 오토팜 매사를 달성해서 제대로만 달성이 된다 그러면은 200이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400, 500이 되는 거고요. 또 1년 지나면 800, 1000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1000만 원은 되지는 않지만 200만 원이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배가의 원리가 적다. 저도 그래서 3년 만에 월소득 1000만 원이나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1000만 원 밑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간다 그러면은 이걸 물려준다 그러면은 매달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애터미에서는 1억까지입니다. 최종 소득이 10년 만에 연봉 1억 이상 지금 9명 나왔죠. 물론 저도 거기를 갈 겁니다. 시간이 가면. 그러면은 매달 1억을 내 3대까지 상속을 해준다 그러면은 금수저문제로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치적인 것만 말씀드렸지만 수치를 떠나서 이게 의미하는 가치, 그러니까 가치, 값을 보지 마시고 도톰의 그래서 값이 아니고 가치예요. 이 가치는 이런 효과가, 이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저기에서 뭐 줌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은 남은 시간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오토 판매사를 또 어떻게 달성해 나갈 건가? 그거는 총장님이신 우리 강영일 총장님이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일단 본의 아니게 방송 사고가 일어나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만나는 분들로 하고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대의 흐름과 현실 점검에 통한 우리들의 이제 기회의 시장을 예, 잘 설명해 주시고 강의해 주신 우리 노재영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깔끔하게 짧게 끝내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2강을 준비하고 계신 네, 일산센터의 작은 거인이라고도 하고요. 슈퍼우먼이라는 닉네임도 있고요. 닉네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토 판매사가 해야 할 일과 자세 아마 열강을 해주실 강영일 총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 마두탑센터 소속 로얄마스터 강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산하 센터요. 센터장 밖에는요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사업 설명을 이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까이 만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사업 설명이라고 저 혼자 지금 센터장실에 와서
이제 여러분과 지금 이제 애터미의 소득 200만 원 오토판매사 소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애터미는 이제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은 애터미는 이제 비전을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가 솔직히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200만 원 플랜의 노하우만 내가 알고 습득하면,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의 통해서 많이 들으세요. 근데 이걸 습득하는 과정이 농도가 다 달라서 그걸 쫙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근데 누구는 또 뭐 거기까지 도달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시작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도 차이 때문에 되고 안 되고지 여러분이 방법을 사실은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다 아실 텐데 왜 사람 많이 모으고 소비자금을 많이 모으면 되잖아요. 그 수치에 250 보름에 뜨면 되는데 좀 일찍 시작한 분은 또 경험이 많으니까 될 수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소위 말한 짬밥이 좀 안 되시면 당연히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농축이 될까 그거 아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선 강의로 우리 이제 현실이 만만치 않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솔직히 별로 국가에서 해줄 거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조목조목 우리 노지영 강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대신 내가 벌겠다. 내가 벌어서 미래를 나는 헤쳐나가겠다. 노후든 연금이든 헤쳐나가겠다라고 애터미란 도구를 만난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돈을 버는 분들의 이제 앞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12월 꽉 차면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저 역시도 그 앞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따라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제 짬밥에 좀 터득이 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돈 벌고 싶잖아요. 빨리 돈 벌고 싶은데 자동으로 착착 250이 뜨면 너무 좋잖아요. 착착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 대충 알기는 알 것 같잖아요. 사람이 많고 물건 쓰는 소비자 그룹이 내 좌우에 많으면 자동으로 수입이 200만 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애터미가 이제 하고 있는 나한테 이제 농도를 높이셔야 되니까 애터미가 나한테 진짜 귀한 건가라는 생각의 차이는 아마 지금 계신 250명 약 300분의 농도는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 도구를 갖고 우리 집안을 후가득 다 바꿀 거다. 어느 정도? 네, 삼성 이건희 회장님 딸내미로 바꾸겠다. 이런 정도로 무게를 갖고 일을 해요. 어떤 분은 혹시 그렇게 돈은 될 것 같은데 약간 알바처럼 때로는 직장처럼 아직은 잘 모르겠네. 아니면 나 미쳐있네. 뭐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집안 3대를 바꾸겠다라는 도구를 애터미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에게도 강영일 너희 집안을 3대 가면 컨설팅 해줄게. 부모님이 그닥 물려준 거 많지 않지만 건강한 몸과 열정을 주셨으니까 애터미란 도구로 우리 집안을 한번 뼈대 있는 집안 또 돈도 갖춘 집안 명문 집안으로 바꾸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죠? 돈은 그릇이 돼야 주는 거. 여러분 그릇이 안 됐는데 자꾸 주려니까 사고 나더라고. 제가 우리 파트너들 보니까 그런 마음가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 한 장 넣었어요. 고객님 3대 가문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때로는 파트너에게 때로는 소비자에게 다가서 시키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조차. 왜냐하면 애터미가 돈이 안 된다 소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진지해야 된다. 혹시 내가 이 귀한 정보의 도구를 내가 너무 가볍게 줘서 혹시 때로는 애터미 안티를 만들고 있지 않느라는 저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서 하재청 강영일 총장 가문이 휘가닥 대기업 가문으로 바뀔 이유 없죠. 앞으로도 없어요. 계속 없어요. 애터미로 좌우지간 바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애터미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왜 기법을 회사를 썼는지까지 이제 의문을 풀었어요. 남들이 꺼려하는 그거를 풀고 저희 집안 왼쪽 집안을 오른쪽 집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예쁘신 이건희 회장님 딸을 이부진 이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부진 되려고 애터미 도구를 지금 7년째 열심히
저희 집안에 3대 가문 컨설팅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혹여 사업 계획을 짧게 하시거나 단기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조금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 강사님이 이제 200만 원 얘기했죠. 가치평가는 여러 가지더라고. 10억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명동에 그 200만 원짜리 그 건물 나올 그 월세 나오려고 그러면 10억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저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이 사이 80억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잖아요. 임페리얼 클럽 200억의 자산가치 아들 손자에 따라 그 나이에 따라 다르대요. 그러니까 규모가 저는 되게 중요하고 제가 소득 받은 거에 대한 2018년 20년 자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배달을 하던 사람을 컨택을 하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으로 애터미 1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 단체전을 융합하는 이유가 뭔지를 끝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되지 않고요. 하는 일을요 빨리 하고 싶어요. 왜요? 이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 저 5학년 로얄 마스터잖아요. 7학년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일단 돈을 졸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돈이 졸업이 있나요? 이 세상 수입이 졸업이 있나요? 어디 학교를 다니는데 졸업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다니죠. 야, 6학년 마치자. 또 중학교 마치자. 아, 졸업 있다. 졸업 있다. 여러분 돈을 졸업하고 싶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인 애터미를 저는 선택했어요. 졸업이 있다. 지금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돈의 노예가 돼서 우린 졸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의 크기를 좀 알고 시작하면 조금 진지하죠. 공부하라 마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애터미에서 반드시 내 대해서 돈을 졸업하고 우리 자식한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우리 가문을 컨설팅을 뒤집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본부장님들인데 저도 이분들하고 3대 같이 갈 생각을 하고 3대 가문 컨설팅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을 넣냐면 여러분이 지금 파트너가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두 명 있을 수도 있고 세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나랑 3대 갈 사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일이 수정이 돼요. 저 사람 대충 까미니까 나 대신 열심히 해갖고 그냥 빵 터져갖고 나 돈 좀 벌어야지 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 있거나 남을 이용하겠다는 잠깐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이랑 나랑 이 맵지 후원인으로 맺어져 있는 이 우리들이 3대 가문 컨설팅 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고 그 집의 숟가락, 그 집이 예를 들어 파트너가 만약에 5명이에요. 5명이면 그 집의 가족이 4명씩이야. 그럼 20명을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면 좀 많은 일이 해결이 되더라라는 경험 때문에 제가 내 파트너, 스폰서가 나랑 무조건 3대 갈 사이야. 또 앞으로 오토팜에서 소비자를 갈 사람 중에 나랑 3대 갈 사람이 누군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어쩌면 오토팜에서 가는데 상당히 기간을 줄여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그러면 많은 이룬 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토팜에서 200만 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과를 내고 싶으면 아주 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브라이언 트레시 한 시간에 8억짜리 강의하는 강연료를 지불해서 많은 그 동기부여를 받는 그 동기부여 강사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 잠깐 한 장 들어갈게요. 목표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한테 오는 수강생들은 자기 말을 따르면 이룰 수 있고 자기 말을 안 따르면 이루지 못한대요. 두 가지 길로 나눠진대요. 내 말대로 하시면 이룰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다고 하네요. 결론은 뭐야? 200만 원. 또 200만 원 다음에 또 다시 파트너의 200만 원. 또 다시 이쪽 파트너의 200만 원. 나 400만 원. 오토팀장. 이렇게 목표를 갈 때 돈을 성공을 하려면 원하는 목표에 단계별로 내가 그걸 체크하고 트래킹을 하라. 아주 흔한 얘기 같죠. 너무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 저 플랫폼 비즈니스를 내가 우리 집안을 바꾼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부자가 되는 원리에 이 목표 7단계를 세팅하고 그걸 매일매일 행하겠다라는 나의 다짐과 플랜이에요. 원하는 목표를 정하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라. 뭐 지금 우리는요 왜 빨리 갈 수 있냐면
남들은 설렁탕 집 할까? 아, 이거 뭐 영업을 할까? 아, 또 무슨 다른 공장을 할까? 원하는 아이템을 찾느라 꽤 많이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템 도구가 애텀이라는 플랫폼 비즈니스 뜨는 트렌드에 설계가 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인 요 아이템을 우린 정했죠. 그럼 애텀이 정했네요. 출발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도착도 빨라요. 성공의 도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었고 또 숫자를 200만 원 적었죠. 목표를 종이에 적어라. 목표 달성 기간을 적어라. 앞으로 저 한 6개월, 1년 디데이를 잡겠습니다. 기간을 반드시 적하고 시간이 뒤연될 수 있어요. 트래킹하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만 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시간을 더 내야겠다. 쭉 적어보세요. 주변을 정리해야겠다. 뭐뭐뭐뭐를 해야겠다. 명단을 써야겠다. 등등등의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자, 리스트를 또 체계화해요.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기타 여러 가지 순번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하나씩 번호를 줄여가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네, 애터미의 이 업무를 계속 트래킹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매일매일 실천하라. 오늘 할 일이 최소한 두 가지를 정해서 늘려가라. 브라이언 트레시는 자기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이 7단계를 계속 리뷰해서 해마다 업그레이드하고 해마다 업그레이드하라고 이제 많은 유튜브에 또 책에도 자서가 나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만났어요. 이분을 네, 동영상으로 책으로 10여 년부터 저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재청 총장과 1년 단위로 이걸 적습니다. 적어서 12월 말에 아들들도 재미로 다 적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룬 거 안 이룬 거 쫙 적어보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다시 연도 목표를 적어서 다시 또 저 장롱 깊숙이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 일할 것들의 달달이의 리스트들은 당연히 또 적죠. 다 될 순 없지만 상당히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애터미를 내가 우리 집을 바꾸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고요. 애터미를 내가 알아야 이 회사가 정말 괜찮다. 명분과 신뢰가 있다. 내가 명함을 주면서 나 강영일은 이러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이런 회사를 기빨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애터미의 전문성, 이 애터미가 앞으로 당신 집안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전달할 수 있는 나의 각오가 되어 있을 만큼 공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명함을 내미는가. 왜요? 우리가 명함을 내민 사람이 다 알아들으면 오토판매사야. 우리가 명함을 내밀어서 소비자를 전달하고 사업 마케팅을 전달했는데 못 알아들어. 왜요? 못 알아듣게 얘기해요. 아니, 농도가 적게 얘기해요. 아니, 규모가 작게 얘기해요. 좀 더 스케일 크게 이 회사가 어떠어떠한 구조로 전문성을 갖고 이러이러한 명분이 있고 나는 이래서 이 돈을 번다, 이 돈을.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왜 왔느냐. 당신은 성실했다. 내가 지켜본 중에 가장 성실했는데 시대 흐름에 의해서 아이템이 한물 가서 때로는 혼자 할 수 있는 도구의 한계점에 의해서 어렵지 않냐. 이러이러해서 애터미 플랜이 이런데 나와 같이 동참합시다. 물건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나의 사명감과 나의 사업 전달력은 어떠한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오토판매사 과정 그래요. 누가 회원가입해서 주민번호 되고 단순 소비자. 선크림, 헤어모임, 뉴스 나오, 아니 저 광고 나오더라고요. 네, 코로나에 너무 좋습니다. 애터미 휴지 고등어 너무 좋아요. 단순 소비자로 애터미에 접근이 되죠. 그러나 나는, 전달하는 나는 여기 오토판매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앞전에 말한 세팅이 되고 나서 소비자를 전달하면 굉장히 빨라요. 근데 내가 단순 소비자인 상태에서 애터미를 전달하면 사실 전달력 안 나오는 거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200만 원을 벌겠다는 앞에 세팅 있죠. 우리 집안 전체 바꾸고 이 회사는 누구든 내가 전달하면 이걸 만나면 이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가문을 바꿀 수 있어. 나는 애터미 전달사야 라는 그런 사명을 가진 분이 소비자를 전달할 땐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 소비 오토 판매사의 구성원에 단순 소비자도 있고요. 단순 소비자가 단순 소비자를 전달하는 한계가 있죠. 보상 플랜을 인지한 오토 소비자도 있어요. 여기 30만이 되면 우리 쪽에 30만을 모아서 예,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받습니다라는 걸 인지한 중간 소비자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앞전에 말했던 사명감을 가지고서 명함을 기빨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뭔 단계를 좀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냐면
애터미에 와보니 애터미의 시체도 너무 많더라고요. 왜 저런가 봤더니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 즉 세일즈 마스터 그러죠. 뭐라 그래요? 판매를 마스터라 그러죠. 세일즈를 마스터 안 하고 그냥 전달을 해서 굉장히 힘들게 전달을 해요. 여러분, 최소한 애터미 제품은 만큼은 나는 기빨리게 팔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고 이걸 전달해서 안 쓸 수 없게 저한테 맡기시면 얼굴 전체가 미백으로 바뀌어서 도자기 피부가 됩니다. 고객님, 머리가 두꺼워지고 발모가 됩니다. 고객님, 암에도 안 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객님, 당뇨혈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보조제가 있습니다라고 공부를 하고 내가 최소한 오토 판매사를 가려고 하면 세일즈를 마스터할 정도의 영업의 달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넣었어요. 최소한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전달력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언니 그냥 써 이거 됐다 좋아. 우리가 과연 지금 전달할 때 세일즈를 마스터하고 전달합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그냥 전달합니까? 여러분 세일즈를 마스터하고 전달하시면 오토는 빨리 도달하실 겁니다. 그러나 선배야 후배야 딸이야 라는 인간관계로 단순 판매하셔서 내 가족 또한 내 지인 또한 감동 없이 스킬 없이 전달하면 아마 소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줘서 세일즈를 마스터해서 전체 진짜 제가 얼굴을 이분한테 마사지를 받아봤더니 정말 배고파지 됐어요. 정말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 집도 소개해주고 이 집도 소개해주고 이 집도 좀 가서 얼굴 좀 해주세요. 라을 정도로 기빨나게 나는 오토 판매사를 과정해 영업의 달인을 달인이 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넣었어요. 자, 나는 제품 기빨나게 팔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사님이 나 혼자 250pb 각각 못 판다 했죠. 그럼 결국은 리크루팅이죠. 결국은 리크루팅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을 사고 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들어와 있는 여러분 저 애터미는 굉장히 독특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사업가의 자세에서 제가 다시 다룰 건데 굉장히 독특한 조직에 내가 스폰서이자 파트너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껴있게 됐어요. 중간에 껴있는 포지션에 이 세일즈 마스터 할 때 서로 팀플레이를 할 때 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의 포지션이 있어요. 영업을 할 때도. 그리고 위아래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일단 조직에 들어와 있는 사람 나 혼자 떠들거나 나 혼자 마음이거나 나 혼자 팀플을 하면 일단 조직 관리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오토 판매사를 가실 때 솔직히 혼자 살았잖아요. 혼자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쿵짝짝 보폭을 맞추는 일을 하죠. 생각, 목표, 대화 등등등을 맞춰요. 그런 팀플을 맞추실 때요. 조금 아직 내가 조직 관리할 만큼 조직이 없다 그러면 나의 아집을 좀 내려놓고요.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지 말고 이렇게 내리시고요. 살짝 힘을 빼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조직 관리의 리더자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오토 판매사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거나 들어온 사업자의 그런 마음가짐을 대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챕터를 넣습니다. 그럼 결론은 그래요. 아주 오토 판매사 왼쪽에 250pb 오른쪽에 250pb는 정말 다양한 구조로 세팅이 돼요. 예를 들어 왼쪽에 1번부터 쭉 한 15명이 오른쪽에 30만 pb를 하면 6만원씩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람이 넉넉히 15명, 오른쪽에 15명 빙고의 달인이 있으면 오토판매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럼 뭐예요? 빙고의 달인이 된다는 건 끊임없이 제품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 애터미 제품의 영업의 달인은 돼 있다는 사람들이죠. 보상 플랜 알고 간혹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소실적에 파트너가 나와 있어서 그 소실적을 다시 영업의 달인을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배달도 주고 때로는 또 중간에 운 좋게 샵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객단가가 큰 코어가 이 3번 코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수가 많지 않은데 여기서 굉장히 PB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형태는 다 달라요. 처음에 신규들이 오면요. 200만 원 벌고 싶은데 5천만 원 너무 멀어요. 200만 원 벌고 싶은데 사람은 몇 명 잡아와요? 이런 표정으로 저희들을 쳐다봐요. 그럼 가늠할 수 있는 규모가 그래도 사장님 단순 소비자 말고 저처럼 빙고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 제품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도 양쪽에 15명씩 30명은 있어야 그래도 편안하게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늠하는 정도는 좀 이제 숫자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샵이 있거나 거기에 센터에 있거나 또 영업력의 중간에 달인들 여러분 세일즈 달인들 보면요 연봉 10억짜리들 있어요. 혼자 팔아서 연봉 10억. 여러분 혼자 팔아서 연봉 10억짜리들 갖다 놓으시면 혼자 250pb 팔 거예요. 양쪽 다. 우리 제품 팔려고 마음먹으면요 엄청 쉽거든요. 품질 보세요. 진짜 벤츠 제품을 티코 가격에 주는데 팔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많이 팔 수 있어요. 세일즈의 달인이라면. 그런데 세일즈의 달인 우리 계속 임페리얼까지 못하니까 중간중간 단체전으로 오토코아를 만들죠. 그러면 이미 세일즈를 갖춘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빠른 거 맞아요. 여러분 방문 판매법에서 혼자 팔아서 하는 분들 리크루팅을 하시면 조금 오토판매사 코어가 좀 빨라요. 왜? 연습했잖아요. 보험 잘 팔고 오거나 카드 잘 끌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마 상대한테 고객 응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PB 높은 것들 알려주면 상당히 잘 팔 거예요. 또 오토판매사가 되려면 요 빙고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알려주시고요. 조금 저거에 연습을 많이 하면 사람이 조금 있어도 되겠죠. 사업자가 많으면 당연히 더 되겠죠. 앞전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3331039 강영일 PPO를 내가기를 온전히 운영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좌우 내가 다 내가게 내가 전체 내가 다 컨트롤 할 거야. 단지 나를 돕겠다는 위에 후원 스폰서님들 계셔서 그분이 백을 하고 내가 백을 하고 파트너가 백을 해서 시너지가 나서 쓰리쿠션처럼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목 내목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 직진이 안 돼요. 반드시 스폰서목을 남기지 마시고요. 내가 100% 내가 길을 온전하게 운영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소비자를 대하든 전단지를 뿌리든 고객을 응대하든 사업자를 컨택하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스폰서가 언제까지 다 해줄까? 사실은 여러분이 내가 직접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유효기간이 짧을 거예요. 어떤 유효기간? 오토팜에서 가는 기간.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 공간이 떨어져서 농도가 좁혀지지 않아요. 간혹 이런 분도 많아요. 스폰서 개보도에 뭐 내려오나 이렇게 쳐다보는 분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러고 계세요? 막 좀 가끔 성질도 나요. 그런데 여러분 있죠? 스폰서가 나한테 나랑 오토팜에서 갑시다. 이번에 맵차수 판매사 유지해볼까요? 한 달에 한번 유지해볼까요? 빙고를 한번 맞춰볼까요? 하고 제시할 때. 여러분들은 저는 천천히 갈 거예요. 다음으로 패스한다거나 이번에 한번 목표를 잡아보는데 그 코에 저 늦지 마세요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은 늘 스탠바이예요. 내가 열심히 그렇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스폰서와 파트너가 우리 함께 팀플 합시다. 알겠어요. 함께 내가 판매사 유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스폰서의 계보도상 나에게 기회가 오는구나. 알겠어요. 꽉 잡을게요. 그런데 스폰서가 잡자 그럴 때 안 잡고 한참 있다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스폰서는 잡겠다는 사람 라인으로 뎁스로 가버렸어요. 스폰서의 계보도를 꿰고 계신가요? 중요해요. 고속도로를 타실 거예요? 아니면 혼자 완행 가실 건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단어입니다. 스폰서가 기술을 가르쳐줄 때 내 손맛으로 옮겨와야 유효기간이 짧아집니다. 오토판매사 가시려면 각 직급자가 짧을 때 빨리 해버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 강사 트레이닝을 하거나 제품을 외우거나 영업을 훈련을 하거나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세요. 그러면 아마 오토판매사 굉장히 빠를 겁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게 완벽히 되면 아마 1,000만 원 가실 거예요. 근데 좀 연습을 해야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 사나 두 줄 내가 한다. 소비자가 들어오든 누가 오든 간에 양쪽 내가 한다. 방향 제시. 요번에 빙고 두 번씩 맞기로 했어요. 요번에 판매사 유지하기로 했어요. 요번에 명수 늘려봅시다. ABR로 몇 명 갑시다. 이런 방향 제시. 스폰서가 상황상 내가 중간 리더면 요번에 몇 명 가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중간 관리. 내 사나 목표 파는 내가 직접 짠다. 매차수 목표 없이 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목표 없이 파트너와 계보도 상담을 하지 마라. 파트너 목표 없는 리더를 만나면 파트너 굶긴다. 내 사나 코어는 내가 내 손오공이다. 1코어, 2코어, 3코어, 4코어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다 확인 사살하십시오. 그거 사장님이 하셔야죠. 물론 파트너한테 권한이 힘은 줍니다. 복제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11월 1일에서 11월 말일까지 목표를 줬으면
11월 1일, 2일, 3일, 4일 트래킹을 하고 12월 15일까지 끝까지 해내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라는 뜻에서 내 코와 내 전체가 손오공이다라는 얘기를 넣었습니다. 내가 손해본다. 내 코하니까 내 밑에죠. 가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숫자적인 PB 분쟁도 있을 거고 왜 나만 해요? 뭐 이런 어떤 업무적인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이 손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피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는 그냥 먼저 정면 돌파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빨리 수입이 됩니다. 내 사나 신규 가입자 내가 직접 관리한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회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관리창 잠깐 30분 정도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언제가 괜찮으신지요? 아니면 전화 안내 받아보시겠습니까? 직접 관리한다. 목표 설정도 달성도 최종 내가 확인한다. 비슷한 얘기죠. 중간 관리자 코어 간에 서로 융화. 아까 얘기했죠. 위에서 난 중간에 껴있어요. 그랬을 때 위와 아래의 친교를 계속 나는 통로가 된다. 파트너를 믿지 않고 모두 내가 직접 한다. 파트너를 믿지 않는다라는 어떤 믿음의 어떤 불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다 확인한다요. 왜? 파트너 성취감을 줘야 되는데 다 맡겼는데 안 된 거야. 아, 이번에도 목표했는데 못했어요. 그럼 왜 못했는지, 안티 대처법이 안 되는지, 제품 전달력이 안 되는지, 트래킹에서 다른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직접 확인한다. 목표를 주었을 시 11월 1일에서 11월 15일까지 마감 때 볼 게 아니라 1일 트래킹을 한다라는 자세가 다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되실 거예요. 저게 몇 퍼센트에 되느냐에 따라서 200만 원 구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복제시켜야 되잖아요. 복제. 난 기빨리게 잘 팔아요. 나만 팔면 또 골치가 아프잖아요. 1번, 2번, 3번 해갖고 100억 피부를 하는 거, 다이어트 복 프로그램, 발목 프로그램, 키 성장,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심혈관 질환 프로그램, 우리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100만 피비 달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요즘 자주 못 만나시면 우리 사나 쫙 모아갖고서 서로 판매하는 기법을 서로 롤플레이 한다거나 상담 팔로우업을 롤플레이 하시는 연습을 해서 파트너들이 자신감 있게 요번 차수에 제가 100만 PB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달인을 만드는 시간을 계속 복제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롤플레이 그리고 상담하는 롤플레이.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제가 우리 파트너를 통해서 회원을 가입해주셨고 우리 제품 써주셨는데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매니아신데 사업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업의 가치나 이 사업의 돈의 도구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서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팔로우업 연습을 한번 직접 훈련하시는 시간은 내 사나 내 부업자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까지는 어떻게 했어? 우리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뭐예요? 리쿠리팅. 리쿠리팅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리쿠리팅 하실 때요. 최고의 단어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진정성. 난 저 사람이랑 3대 같이 가고 싶다. 저 사람이랑 함께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두고두고 나중에 비행기 같이 타고 다니고 싶다. 라는 마음 세팅이 되지 않으면 다 가식이 돼요. 가식.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나랑 같이 함께 성공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어쩌면 리쿠리팅 굉장히 쉬워요. 3대 나랑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 그의 가족 40명, 10명의 파트너면 40명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어쩌면 등등등이 다 많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애터미를 전달할 때 나는 저 사람과 끝까지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진정성 리쿠리팅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다가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진정성 리쿠리팅 할 자신은 있어요, 이제. 사람이 들어와야 돼. 제품은 열심히 팔 자신이 있어요. 리쿠리팅 해야죠, 리쿠리팅. 대상자 리스트를 먼저 뽑으세요. 물건 잘 쓰는 사람. 연이 매니아로 나 되게 많이 소개도 하고 엄청 물건도 잘 쓰세요 하는 분이 있죠. 자, 그 리스트를 뽑으세요. 리스트를 뽑아서 대상자 한 분한테 사장님 저희 제품 너무 잘 쓰시고 우리 파트너 팀장님 통해서 우리 국장님 통해서 우리 판매사님 통해서 사장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저 사장님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일대기를 듣는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1차 미팅한 자료를 가지고 사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2차 면담 들어오겠습니다. 사장님 성향, 다 사람 확률 상황을 다 듣고 다시 제가 사장님의 애터미를 어떻게 부업으로 안내할지 재단해서 다시 3차 미팅 들어오겠습니다.
월화수목금 토일 등등등 사장님은 저녁이 낫네요. 주말이 낫긴 낫네요. 저희 팀하고 의논했는데 사장님은 저녁반을 제가 재단해서 사장님한테 후원을 하기로 저희끼리 회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팀명을 정하고 특별반을 정해서 투자반을 돌리기로 저희끼리 사장님하고 같이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미팅을 하시면 훨씬 리크루팅이 쉽겠죠. 리크루팅 할 때 여러분 한번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챕터 넣었어요. 아, 전단 거는 뭘까? 예, 예,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라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디테일하게 해결하는 거, 또 대실적 리더를 세워주는 거, 헤드한테 내 일정을 얘기해 주는 거, 왜? 쑥쑥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 리더 간의 조율 문제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파트너들을 요즘에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어떤 거에서 많이 헤매냐면 애터미의 조직에 맞는 사업가의 자세에서 힘들어요. 애터미 조직에 맞는 사업가의 조직.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껴있냐. 바깥에도 그래요. 부장님, 과장님, 대리 껴있죠. 나 중간에 껴있죠. 스폰서님, 파트너님, 나 중간에 껴있죠. 계속 껴있어요. 강총장도 껴있어요. 단장님도 껴있어요. 판매사님도 껴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중간에 껴있는 사람의 자세가 따로 있어요. 존 맥스웰의 360도 리더십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있어요. 멀티로 여러 다방면의 자세를 가져야지만 헤매지.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각도를 달려서 봤을 때 이 사람 융화가 잘 되는 사람인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우기고 있는 거 아닌가? 우겨갖고 계속 동맥경화가 나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을 갖춘 팀은 개인보다 훌륭하다. 효율적이다. 여러분 어떤 리더십이에요? 내가 뭐든지 맞아들이라는 각도를 가진 사람. 나 그런 건 못해요. 나 그런 성향이 안 맞아요. 아유 자존심 상해요. 아유 그걸 왜 그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면요. 이 팀워크 안 맞아. 팀워크. 내 얘기하는 거. 내 얘기. 뭐든지 말하세요.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라는 멀티 리더십을 갖고 있는 팀이 개인보다 훨씬 뛰어나다. 위아래 막론하고 조직은 어떤 단계든 리더가 필요하다. 현재 위치에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다음 단계로 발휘하면 올라갈 수 있대요. 발휘 못하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훌륭한 중간 리더는 더 훌륭한 톱 리더가 된대요. 우린 중간 리더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360도 리더는 모든 조직에 원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대요. 내가 위아래 껴있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가의 자세는 통로가 되셔야 돼요. 뭐든지 밑에서 무엇인가 말하고 위에서 뭐라는가 하다 했을 때 위아래를 연결할 수 있는 멀티가 돼 있어야지만 애터미의 올바른 사업가의 자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의 영향력은 조직 강형의 최상층이 아니라 중간이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지금 에이전트로 들어온 분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센터에 오면 막 활기찬 분 있죠. 영향력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본부사인 총장이 영향력 혼자 발휘하지 않는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중간에 리더들의 오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리더십은 단순히 특정 지위나 직함을 갖는 데서 나온다. 아 강연이 총장이니까 나오는 거야 리더십. 본부장 가면 나올 거야. 노 이거 오해다. 언젠가 탑 리더가 되고 나면 난 리더십을 배울 거야. 여러분 애기 때도 리더십은 배울 수 있고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도 탑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야. 여러분 직급 땄다고 딸든가요? 탑 리더의 자리가 아니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난 지금 판매사인데 내 주제에 뭘. 여러분 그런 생각 모두 오해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향력이 99% 발휘하기 때문에 그 조직은 굴러가기 때문에 각자의 소중한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우리 굉장히 1인다요. 스폰서님은 기대해. 난 중간에 껴있어. 또 파트너의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가운데 껴있는 상황의 역할이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스폰서의 입장, 때로는 파트너의 입장, 때에 따라 맞는 일을 정확히 하자. 역할이 바뀐다고 인격을 바꾸지는 마라. 어떤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융통성을 갖겠다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이런 조직사의 나의 사업가의 자세예요. 아유 우리 스폰서님 뭐라는 거야. 또 우리가 유지해야 돼? 야 됐다. 우리끼리 하자 야. 그래갖고 파트너 우산 씌워. 이거 아웃. 또 파트너가 뭐라 해. 근데 스폰서한테 뭐 아유 그래. 스폰서한테 알람방구 끼고
이러한 그 중간에서의 위아래의 그 나는 어디든 역할을 바꿔서 융통성 있게 하겠다라는 자세가 없으면 굉장히 트러블이 많아요. 그래서 아 나는 물처럼 융화되게 융통성 있는 리더의 자세를 갖겠다. 그리고 위에 스폰서를 향하는 리더십, 파트너를 향하는 리더십을 알면 나는 중간에 괜히 껴있어서 스트레스만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스폰서를 향하는 리더십,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이거 되면 여러분 성공해요. 스스로 훌륭하게 지도하고 관리하라. 스스로를 스폰서의 짐을 덜어줘라. 남들이 꺼리는 일을 기꺼이 하라. 전천후 플레이어가 되겠다. 나날이 발전하는 사람이 되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스폰서의 시간을 뺏을 때 만반의 준비를 막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거 많죠? 만반의 준비하고 도와달라서 야, 우리 스폰서님 오면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이게 만반의 준비한 거 맞죠? 비자의 훈련까지 다 해놓은 거죠. 또한 파트너를 향한 나는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 없으신 분도 무조건 생기거든요. 상향 리더십을 하다 보면 파트너를 위한 하향 리더십. 나는 빨리 급하지만 파트너는 천천히 애기잖아요. 그래서 그의 속도에 가서 속도를 늦추고 한번 통로를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 사람한테 신경을 쓰면 그들도 일에 신경 쓸 것이다. 파트너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신경을 쓰고 속도를 맞추다 보면 그는 일을 할 것이다. 관심과 경청을 잘해주고 소통하라는 뜻이고요. 누구나 100점짜리라고 생각하라. 팀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전시켜라. 저마다 잘하는 영역에 배치하라.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되라. 성과에 따라 보상하라. 무엇인가 잘했을 때 칭찬 보상도 보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간에 있으니까 파트너를 향한 하향 리더십을 파트너의 하향 리더십을 발휘하고 스폰서의 상향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게 애터미에서의 트러블 없고 굉장히 빨리 오토로 갈 수 있는 조직 관리의 자세예요. 또 사실은 이제 직급을 갔어. 나 국장이에요. 나 본부장이에요. 나 총장이에요. 이러한 직급의 수직의 리더십을 가지면 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수평 리더십, 직급하고 상관없이 리더십의 순환고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라. 저 애기 판매사부터의 순환을 이해하라. 동료 리더들의 성공을 경쟁보다 우선시하라. 친구가 되라. 직장에서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인간관계 폭을 넓혀라. 좋은 아이디어를 승리하게 해라. 완벽한 척하. 여러분 이 완벽한 척하다 망해. 나 좀 띨띨해. 좀 부족한 척도 해야 하지만 파트너들하고 격이 없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완벽한 척 하는 것도 좀 약간 내가 직급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빵꾸 나면 막 엄청 기격질 당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급하게 왔는데 제가 본부장까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일찍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욕을 안 먹고 표 안 내려고 노력했어요. 2년 전 총장을 갈 때쯤에 가고 나서 느끼는 마음은 누구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더 지고 누구보다 더 바보가 되고 누구보다 더 논쟁 속에서 내가 바보가 되는 숫자가 많아지니 내 조직은 더욱더 커지더라. 네트워크 6년 반 7년 지금의 감정은 지는 숫자가 곧 내 파트너다라는 깨달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다 보면 비율이 안 맞고 괜히 내가 손해보고 나만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이겨버려. 이겨버린 파트너 잃어요. 왜? 그 파트너는 여기까지 와야지만 알아듣는 부분이에요. 그 파트너는 아직 경험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중간 리더로서 똑똑하게 상향 리더십하고 하향 리더십 하면서 알겠어요. 그건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좀 그건 잘 못해. 라고 내가 훌쩍 누명 쓰고 훌쩍 져버리면 그 파트너는 자기가 이겼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나한테 마음을 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열심히 일하더라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를 맞이할 자세, 앞으로 커다란 돈을 벌 자세는 이 항목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방향을 맞추고 속도를 맞춘다면 여러분들이 오토 소득자에 도달하는데 그닥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파트너 하나도 없어도 위에 있는 스폰서한테 내가 중간에 껴서 깔끔한 통로가 되겠다라는 자세에 그런 자세만 가지시면 사람이 척척 붙는 오토소득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처럼 코로나 속에서 우리 어렵지만 그래도 빅뱅하는 탑 리더 속에 계시니까 멋진 스폰서님과 파트너와 함께
많은 어려운 사람을 애텀이라는 도구로 성공할 수 있게 우리가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탑리더 식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빅뱅하는 탑리더 식구와 함께하여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영일 총장님, 오토 판매사의 할 일과 자세를 넘어서 우리 성공자의 자세, 우리 임페리얼까지 가는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강영일 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화면 속에 빨려들듯이 이렇게 아주 정자세를 하고 앉아 계시네요. 너무너무 보기 좋고요. 오늘 이렇게 부업가 세미나에 또 멋진 두 분의 리더님께서 임팩트 있는 멋진 강의를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의 마무리에 기준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매듭을 져야 또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달 12월에 멋진 한 해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또 다가오는 22년 아마 리더라면 다들 벌써 계획표를 짜셨을 텐데요. 멋진 한 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공구호 외치곡 끝내겠습니다. 성공구호 다 아시죠?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네, 시작하겠습니다. 음성구 해지 가능하시면 다들 해지해 주시고요. 성공구호 준비하면 열정적으로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구호 준비! 시작!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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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